집중 분석 이슈 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이슈 관련 뉴스 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입니다. 시장 기대에 또 외면한 연준, 미국 국채금리 더 오르나입니다.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고 있는 미국 국채 시장이 이번 주에도 높은 변동성을 드러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당국이 시장의 바람과 다르게 미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다시 쥔 데다 이번 주 연방준비제도 고위 인사들의 공개 발언에 물가 지표 발표까지 주요 일정들이 빼곡하게 예정돼 있습니다. 10년물 기준 1.7%대까지 뛴 미국 국채금리가 추가 오를지 이목이 쏠립니다. 네, 시장의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에 민감한 움직임이 이번 주 계속될까요? 주목할 점 짚어주시죠. 네, 일단 금리가 오르는 게 좋을까요? 내리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저는 이 우려가 왜 나오는지 조금 의구심은 있습니다. 네.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네. 채권 가격은 계속 약세로 가는 방향이라면 그렇죠? 네. 이게 채권의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아주 네. 정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적인 경제 상황에서는 금리가 서서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한 번에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문제는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는 경기의 회복을 반영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 근데 일단 그림을 하나 보시게 되면 10년물 국채금리의 수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게 월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화는 지금 지난 2020년 초반이었었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가격대 수준, 즉 금리 수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나오는 변화는 일단 그러면은 그 이상으로 특히 한 1.7에서 2.0까지 정도까지 확인했었을 때 이 정도 코로나19 수준까지 올라오는 게 과연 어떻게 보면은 경기의 회복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그만큼 주변의 경기들이 빠르게 올라왔느냐라는 상황을 봤었을 때 만약에 지금 시장이 그런 흐름들까지도 감안하지 않고 우리 금리만 먼저 올라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 쪽에서 일단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저금리 기조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금리에 대해서 약간 어느 정도 좀 이게 너무 빨리 올라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경각심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은 그동안의 회복세에 대해서 무게를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금리가 올라오는 게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라는 쪽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중요한 변화가 보통 이제 실물 경기와 함께 움직이는 인플레이션의 바로미터 이 부분은 유가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에 대한 동향도 같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유가의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월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전 고점 때 부분, 즉 지금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나왔던 유가까지 회복을 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당히 좀 무거운 모습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안착하기에는 약간 좀 버거운 모습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실물 경기를 반영한 어떤 인플레이션의 변화를 생각한다고 하게 되면 금리보다는 유가를 먼저 챙기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유가가 먼저 강하게 안착하고 그 이상으로 돌아가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금리도 한풀 꺾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유가와 어떤 금리를 봤었을 때 일단 먼저 챙겨야 될 지표는 유가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금리는 조금 오버슈팅할 수 있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단기 고점을 금리가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더 이상 뭐 2.0 이상으로 강하게 가기에는 유가가 말해주는 지표로 봤을 때는 좀 부담이다라는 쪽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함께 또 하나 지켜볼 부분들이 그럼 증시는 일단 두 가지를 같이 반영해서 움직입니다. 특히 유동성과 경기 회복이란 두 가지 키워드를 같이 갖고 움직이는데 이제 경기 회복과 관련된 지표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왼쪽에 보여지고 있는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고요. 또 오른쪽에 보여지고 있는 게 수출 동향과 그리고 이어지는 코스피 지수의 동향을 같이 표시를 해놓은 상황들인데 일단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유동성이 조금 과거보다는 좀 줄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한국의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오히려 중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위치에 돼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한국은 또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잘 되면은 그에 따른 지수는 계속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오히려 어떤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기조는 증시에 어떻게 보면 상승 속도가 살짝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보여져도 경기 회복에 따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은 한국이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의 다음 국면, 즉 증시의 레벨업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해석 또 시장의 심리 흐름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어쨌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추가 상승을 보였고요. 이것이 경기 회복세를 반영하는 것인지 네. 아니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주식보다는 채권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을 보는 것인지 네. 아니면 시장의 금리 인상 전망인 것인지 이 세 가지 이제 시각 중에 한 가지를 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날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예, 지난 금요일장에는 일단 그동안 팬데믹 사태에서 좀 규제를 완화시켜줬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을 다시 한번 이제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미국장의 금융주가 약세였습니다. 네. 금리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예, 금융주에 대한 시각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일단 SLR 관련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드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금융주 전반적인 시각은 일단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부터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지수와의 흐름을 금융주의 전반적인 동향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일단 금융주 쪽에서도 한 세 가지가 있죠. 증권, 은행, 보험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황색이 지수 대비해서 훨씬 더 선전한 쪽은 은행하고 보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증권 쪽은 아무래도 어떤 증시와 동행하는 분위기와 함께 또 하나 유동성에 약간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증권주의 움직임은 거의 지수와 동행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쪽은 은행 쪽인데 다 하시는 것처럼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예대마진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 기대감이 높고요. 보험주도 마찬가지로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는 보험료를 운용을 하다 보니까 운용도 또 공격적으로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채권 중심으로 운영하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어떤 금리에 관련돼서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 오히려 이쪽도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은행주 같은 경우 또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금리가 어떤 명목금리라고 하는 기준금리가 변하지 않는 때도 실질금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변화가 나왔을 때 주가도 같이 움직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2017년도, 18년도 원형으로 표시된 그 흐름을 보게 되면 금리가 저점에서 반응을 했었을 때 주가의 상승 탄력도 상당히 컸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게 되면은 어떤 정부의 정책적인 리스크라든가 또 어떤 코로나19에 따른 어떤 부실 자산에 대한 충당금의 이슈는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네. 여전히 실적만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은행주의 특성을 봤었을 때는 여전히 어떤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실적이나 자산 그리고 또 배당 메리트 대비해서 상당히 저평가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눈여겨보게 되면은 아마 긴 시각 쪽에서 은행주 특히 보험주를 접근하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여튼 포트폴리오에서 어차피 금리는 또 꾸준히 오른다라는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 10% 정도는 어떤 보험 성격 쪽으로도 가져가 볼 수 있다라는 관점들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오히려 보험주 같은 경우가 우리 네.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실손보험을 반영하면서 보험료 인상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 실적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들도 살짝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여러 변수들을 저희가 앞서서 짚어봤는데 네. 대표님께서는 이번 주 주목할 일정 어떤 걸로 체크하시나요? 가장 먼저는 앞서 수출 얘기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발표될 20일 기준의 수출 동향들 또 장 전에 나올 겁니다만 여전히 잘 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신규 상장되는 종목들이 또 여럿 있습니다. 그중에 라이프 시멘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화요일 날 상장이 되는데 디지털 헬스, 뭐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새로운 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이어질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제노코라는 회사가 위성통신 부품 제조업체인데 수요일 날 상장이 되는데 요즘 또 우주항공에 대한 관심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회사, 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제가 증권사 재직 시절에
좀 같이 어떤 신탁 쪽도 만들어보고 했던 회사다 보니까 네. 좀 잘 압니다. 좋은 회사인가요? 회사의 기술력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네. 아마 여기 조금 최근에 얘기되는 메타버스. 관련된 쪽에 특수기술과 관련된 쪽에 대한 부각이 이어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회사는 한번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글로벌 3월 PMI 지수 예비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합성 PMI인데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PMI가 모두 담겨져 있죠. 이쪽이 24일 날 수요일 날 발표되다 보니까 또 중요한 경제 지표에 대한 시각 쪽에서의 변화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밖에 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개인 소득 소비 지출, 상품 수지 중요한 또 지표들이 많이 발표되죠. 이쪽의 흐름들도 한번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투자 전략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들어간 박스피입니다. 그래도 네. 3000선을 정말 잘 지지해줘서 참 또 긍정적이지 않나 싶은데 이런 믿음 가지면서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네,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SLR 관련된 쪽에 대한 변화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의 관점인데 개인적으로는 네. 어느 정도 재료 악재의 선 반영 관점들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벌써 이럴 가능성을 대비해서 은행들이 준비를 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부진한 즉 금리를 상당히 끌어올릴 만한 또 요인들은 덜하지 않을까라는 쪽도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쪽에서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에 이어졌던 여러 가지 어떤 매물들을 소화했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미국 시장을 바라보는데 하지만 또 달러와 여전히 강세로 보여지고 있고 게다가 또 외국인들 수급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좀 후행적인 지표들은 또 확인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증시의 안정성이란 부분들 대표적으로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 뭐 같이 미국 증시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와 함께 3000선이라고 하는 또 견고한 지지권들이 움직임을 봤었을 때는 오히려 지지 이후의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조정 시 비중 전략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관점과 함께 경기 민감 섹터죠. 이쪽은 계속 관심 있게 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느 쪽 경기 민감주 보시는지 짧게 주신다면. 네, 네, 특히 지금 상품 가격과 함께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철강화학이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철강화학을 중심으로 또 등락 잘 지켜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